자, 오늘 유전체의 광학적 특성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리 렌즈가 그 투명한 빛을 통과시키고 굴절시키는 재료죠. 근데 유리도 사실은 절연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또 렌즈 만들 때 쓰는데 걔도 사실은 전기적 관점에서는 절연체입니다. 근데 빛이 통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그런 재료는 우리가 이 화면에 이제 터치패드 같은 거할 때는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유리라 그랬을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유전체 절연체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유전체에서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광학이란 것은 여러분 그 가시광선 염력 있죠? 눈에 보이는 빛 주파수. 우리가 이 회로에서 쓰는, 여러분 전자회로 실험실에 쓰는 거는 좀 많아봤자 메가헤르츠거든요. 100kHz, 메가헤르츠인데, 우리가 휴대폰에 쓰는 그 주파수 대역은 기가헤르츠죠. 그죠? 기가헤르츠고,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투시해서, 무슨 공항에서 몸을 투시해서 속에 칼을 숨기고 있는지 이런 걸 찾는 것들은 우리가 테라헤르츠형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 이제 몸을 뭐 일단 투과해서 야간에 사람 있나 없나 보는 것들 있죠. 그것도 테라헤르츠에서 10의 15승 헤르츠 사이에, 페타헤르츠 사이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광학적이나 특성이라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10의 15승 헤르츠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유전율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할때그 주파수 높아질수록 내가 못 따라온다 그랬었는데, 이런 광학적 특성을 본다는 얘기는 10의 15승 헤르츠에서의 유전율을 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의 15승 헤르츠에서는 유전율보다는 빛이니까 불전율이라는 값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불전율이 높은 재질이 안경을 쓰더라도 압축 안경이 되는 거죠. 안경을 그런 많이 쓰는 친구들은 안경 맞출 때 이게 압축을 할까요? 뭐두 배로 압축하고 세 배로 뭐 이런 압축 얘기를 하거든요. 눈이 많이 나쁜 경우는 압축을 하면 굴절률이 높아지거든요. 빛이 입사했을 때 많이 휘게 되는 재질이 바로 그 압축을 많이 한 그런 높은 굴절률의 재질입니다. 그래서 유전체를 볼때 우리가 여러분 전자계 할 때도 사실은 배웠던 부분인데, 유전율,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입실론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죠? 입실론 단위로 표시했는데, 이 입실론을 루트를 취하는 거, 스퀘어루트를 취한 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 쓰는 굴절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n은 유전율의 어떤 루트를 취하는 값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광학적인 빛이 이 유전체에 입사되었을 때 휘어지고 반사되고, 이런 개념을 생각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과 굴절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림을, 우리 교재에 나온 걸 보면, 입사각이 요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수직인, 요 면에 수직인 그 축이 있을 때, 이 입사각이 수직에 대해서 이룬 각이 입사각입니다. 입사각, 정의입니다. 여러분, 각을 정의할 때 어디로 정의해야 될지 생각했을 때, 이 면에 수직인 법선 벡터, 법선 벡터에 대해서 요 기울어진 각도가 입사각이고, 그 다음에 반사각은 요 똑같이 수직에 대해서 반사각인데, 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여러분 경험상 다르죠? 다르죠, 그죠? 다르죠? 입사각, 반사각 다르죠? 같죠? 한번 해봤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같고, 그 다음에 굴절각은, 입사각에 비해서 크죠? 보통. 크죠, 그죠? 왜요? 요즘 뭐요? 크죠, 그죠? 각이 크죠, 그죠? 입사각보다? 그때 다른데, 유리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작죠? 작아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수직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적으로 얘가 가서 이 휘어지는 거를 선을 막 그려서 얘가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걸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하광학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렌즈를 만들면 이렇게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가 있으면 여기 이제 빛을 중심에서 쏘는 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벗어난 거 보면 요 각이 돼 있으면 여기를 쭉 해서 입사각이 그려 돼 있고 반대 있으면 입사각이 요거에 비해서 줄어드니까 우리가 봤다면 우리가 여러분 수학에서 어렸을 때 배웠던 막꼭지각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여각 이런 생각해 보면 여기가 막꼭지각이 돼야 되는데 같지 않고 이 각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각이 줄어들고 이거 한번 가면 또 한 번 더 있잖아요. 이게 그죠? 되는데 여기서는 요 각을 생각해 보면 입사와 또 막꼭지각보다 이때는 매질에서 공기로 나오는 거잖아요. 공기 나오는 거니까 각이 입사각 요래 돼 있으면 반사각은 더 큽니다. 이렇게 그죠?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꺾여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입사각과 굴절각, 그 다음에 반사각, 요 관계에 따라서 이 렌즈를 우리가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도수가 컸다는 얘기는 여기에 꺾이는 부피가 커서 이게 초점이 확 모이는 거죠. 그죠? 그죠? 확 모이는데, 이걸 가만히 세워보니까 요 렌즈가 많이 꺾이게 하는데, 제가 딴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이거는 여기 꺾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많이 꺾이고 하면 이 렌즈가 두껍잖아요. 그죠? 렌즈가 두꺼우면 아주 옛날 보면 초점이 되게 많이 꺾인다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요. 여기 빛이 지나갈 때 요 유전력이 지나가면 아까 보면 저게 많을수록 좋을 게 없습니다. 보면 꺾이면 가면 갈수록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네, 줄어들어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물론 이제 거울이 수가 더 높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걸 생각해보면 이게 두꺼우면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이 표면에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낸게 뭐냐면 공급만 유지하자. 공급만 유지하자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한번. 이거 딴 얘기인데 제가 응용으로서 제가 얘기해 줄 겁니다. 여기만 딱 잘라서 이것만 딱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만 딱 치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에 요것만 쫙 모아서 일로 쫙 보냅니다. 보내면, 자, 요거. 자, 요것만 모으면 얘가 렌즈 될까요? 될까요? 사람 들어가는 거. 주위에서 봤다. 보지를 못했다. 자, 봐요, 한번. 항상 유전체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지금 상태 뭐냐면 얘가 얇아지죠. 그걸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체를 이렇게 해줄 때 가벼워지죠. 그러면 이것도 빛 입장에서는 가다가 휘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렌즈에 비해서 얘를 우리가 프레즈넬 렌즈라 그러거든요. 프레즈넬, 오늘 프레즈넬이 나옵니다. 프레즈넬 렌즈. 그래서 책받침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책받침 같은, 어렸을 때 책받침 같은데 이걸 갖다 대고 있으면 돋보기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표면이 오돌오돌하고 이제 이거를 갖다 대면 커지는 희한하게 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데 있었을 텐데 이게 다 광학적인 그런 대역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자 프레스넬 렌즈 프레스넬 프레
스멜 냄새. 됐으면 자 이미지 많이 나오죠. 오늘 렌즈가 있는데 유전체가 있는데 10에 15선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다 오돌오돌 장난점이죠. 자 이렇게 설계를 딱 해놨습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이제 좋지 않은 건 뭐냐면 이게 엣지 부분이 있어서 빛이 사라져야겠죠. 상이 좀 뭐 그리테지겠죠, 그죠? 그리테지는데, 어떤 면에서 그리테지더라도 이게, 정확한 영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돋보기처럼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모은다. 빛을 초점 맞추면 그럴 때에는 이걸 써도 뭐 괜찮겠죠, 그죠? 괜찮고. 왜냐면 지금 화면에 지금 이 사람 인나가 보는 잘 찍죠, 저거. 저 인프라레드인데 앞에 이렇게 불투명한 하얀색 돼 있죠, 그죠? 저것도 일종의 렌즈거든요. 적외선 능력 렌즈인데, 쟤도 우르르르에 완전 조그맣게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광학적 특성인데, 빛이, 이제 입사할 때, 굴절되고, 반사되고 하는 그런 관계, 관계들이 바로 전자기학에서 나오는데, 이 유전체가 바로, 유전체 경계에서 추가와 반사된 빛 사이에 이 크기라든지, 방향, 이 정밀함,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이제 계산을 다해서 이 관계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빛이 이렇게 조이면, 빛의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폴라리제이션을 얘기하는데, 빛은 10의 15선의 헤르츠 영역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는 그런 여러분 이제 폐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10의 15선의 헤르츠면 굉장히 커요. 그 10의 15선의 헤르츠에 얘가 반응하는 그 회로는 현재는 없거든요. 그 테라헤르츠 여러분 그 반도체 칩 같은 거 있으면 보통 나노세컨드부터 나노세컨드로 라이징 타임, 로우 이렇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10의 15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그래도 전기장과 자기장을 얘기하는데, 이 폴라리제이션을 얘기할 때, 전기장에 대한 폴라리제이션을 얘기하니까, 전기장에 대한 폴라리제이션을 얘기하는데, 이 전기장을 흐려졌을 때,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도체라 그랬었죠, 그죠? 근데 전기장 열렸을 때, 얘가 전기 안 흐르면, 전해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요 미디엄이 있을 때, 다이어틱이면 전기장 걸려도 전류 흐르진 않죠. 전류 흐르진 않고 여기에서는 폴라리제이션이 전기장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기 때문에 결국 폴라리제이션은 전기장을 선택해야 되니까 결국 전기장이 이 미디엄에 대해서 표면에 대해서 만나는 면이 더 비슷해요. 이 면의 평행한 방향하고 면의 수직한 방향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전기장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연의 전자는 빛은 초광량 빛은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다 섞여 있거든요. 이 방향 오른쪽과 이 방향 오른쪽 막 섞여 있어요. 여기다가 폴라리제이션을 딱 갖다 대면 그 방향의 것만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이 되는데 폴라라이저라는 이름 들어봤죠, 그죠? 폴라라이저라 들어가 폴라라이저는 어떤 재료냐면 얇은 금속에 라인을 쭉 그어줍니다.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폴라라이저, 자, 이거 볼게요, 한번. 재료의 특성을 살리는데, 봅시다. 폴라라이저. 자, 이봐요. 폴라라이저 이렇게 됐는데, 얇은, 요런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선이 쫙 됐는데, 요, 금속, 전기가 그러면, 금속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생각에 금속으로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걸려있다. 그러면 금속과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금속이 쫙 있으면, 이 방향으로 전기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방향은 열에 의해서 줄여져 이렇게 사라지죠. 근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사라지고, 바로 옆에는 고방향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니까 결국 이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그런 전기장만 쭉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이게, 이반영으로 정렬돼, 이반영 많이 소진이 되고, 수식인 반영으로만 지나가는 파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폴라라이저라는 게, 결국은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카메라 같은 데서 이제 한 방향으로 통과시키는 얇은 선으로 되어 있는, 요게, 사실은 활용이 많이 되는 재료들인데, 요거를 써서 우리가 표면에 이제 특정한 방향의 폴라라이저를 가진 빛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 이 표면에 대해서 이제 수평한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하고 이 두 가지 폴라리제이션이 있을 때 패럴렐하고 퍼펜디큘러가 있는데 이거는 입사각과 입사각과 반사각의 굴절에 관계되는 그 앰플리튜드의 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크기가 1로 들어왔을 때 굴절된 각이 요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건데 그럼 요 식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요런 식들이 알파와 베타 사이 이런 식들이 있죠. 그죠? 이랬는데 요 세 가지만 보면 우리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돼 있죠? 그럼 사인 알파는 요거를 우리가 스넬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스넬의 법칙에서 요 알파와 베타 값을 알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입사와 굴절을 알고 있으면 굴절률을 알게 되죠. 그럼 이 굴절률은 유전률의 루트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유전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을, 입사각과 굴절각을 알면 그 유전률을 알 수 있구나. 거꾸로. 우리가, 우리 회로에서는 이제 아까처럼 RC타임으로 쭉 올라갈 때 걸리는 전압에 따라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요 N이 알 수 있는데, 이 N이 이제 진공이라면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가 그냥 각이 같습니다. 각이 같고, 이게 이제 N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크면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있으면 베타 값이 작아져야겠죠. 여기서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있으면 굴절률이 뭐 2다 그러면 요 베타 값은 알파보다 줄어들 겁니다. 다음에 이 반대로 굴절률이 상대 굴절률이 줄어들면 결국 알파가 값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굴절률은 n은 c0 가능시 이 속을 지나간 빛의 속도에다가 그리고 진공 중에서의 빛 속도에 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n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c 값이 이 그 빛의 속도가 진공보다 느리다는 거죠. 그죠? 느리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 이 빛의 속도는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c는 주파수에다가 한 파장을 곱을 한 값인데,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람다 나누기 한 주기로 t분의 람다 d로 표현을 하는데 t분의 1이 각 그 주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속도는 뉴에다가 람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파수는 매질에 들어가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뀌지 않기 때문에 람다가 짧아집니다. 람다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하는 효과가 바로 이 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짧아진다 그랬을 때 진공 중에서의 파장에다가 이거를 굴절률이 n인 매질에 들어가면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런 관계가 갖다 쭉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앰플리튜드는 보면 이제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데 보면 프레스넬 로 오브 디프렉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알파 베타 값을 요 앰플리튜드에 대해서 이런 알파 요 값, A 파라메터 패럴렐하고 A 퍼펜디큘러를 이제 알파 베타에 대해서 각을 값을 유도하면 이 A가 역시 N에 대한 값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으로부터 우리가 그 매질의 특성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유전율을 알고 그리고 로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앰플리튜드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다이렉트릭에서 전기장이 손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얘기할 때 빛의 반사율인 경우는 굴절률 더하기 1의 제곱분에 굴절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이 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도
이 유전체를, 비세파장 인력에서의 유전율로, 유전체로 보고, 그때는 이제 불전율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제가 봐야 될 게, 이 유전율, 지난 시간에 이 유전율은, 복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 복소수를 표현할 때에는, 이 유전율 복소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유전율이 복소수 감사된다는 얘기는 허수파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죠? 허수파트가 저항성분이라고 그랬죠. 이제 로스가 있는 파트가 유전율의 허수파트라고 그랬고, 유전율의 실수파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전율, 이런 쪽이거나 아니면 커패스터, 이런 쪽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율이 허수파트에 있어야 되는데, 불전 복소수인데, 그러면 당연히 불전율도 복소수가 되겠죠. 그럼 이 불전율이 복소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1분만 쉬었다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전기를 어디 보관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관했었냐면, 우리가 잘 보관, 오렌지, 뭐, 컵에, 통에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어떤 병에 보관하잖아요. 그럼 제일 생각했었는 게, 전기도 뭔지 모르지만, 병에다 보관해야겠다. 통조림, 병조림처럼 보관해야겠다 생각을 사람들 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있습니다. 옛날에. 예? 배웠죠? 네, 보면, 아마 여러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라이젠 병이라고 있었어요. 보면, 지금, 여기에 금속구, 금속 사슬 해놨잖아요, 그죠? 해놓고, 여기에 쌓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에다 전기를, 이렇게 풍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여기에 딱 넣어놓고, 한번 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이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전을 쫙 내놓고, 이 전기를 여기 담았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그 만든 거 보니까, 라이젠 병 구조, 똑같진 않지만, 옛날 사람들도, 병에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 거는 참 재미있는 거죠. 라이덴 병, 옛날에, 만든 거, 다 커패스터 관점에서, 유전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재미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한 그, 학 앞에서, 불전율도, 이게 보면, 이게, N스타라고 했을 때,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누면, 우리 유전율이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불전율이, 불전율의 제곱이 입수로 같으니까, 그러면 유전율이 복소수가 된다는 얘기는 불전율도 복소수로 가정을 하고 제곱을 했을 때 얘가 같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N 플러스 IK의 제곱은 입술 프라임 플러스 입술 프라임에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비교해보면, 그거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은 입술 프라임 같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E, N, I, K는 I 입술 프라임 같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허수파트는, 이 굴절률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뽑으려 해서, 두 배라는 것과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이제 N과 K를 또 실수부 허수부로 해서 나눠주면 이렇게 식이 표현됩니다.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라서 이거는 제가 특별히 유도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여기서 이게 N제곱, 그냥 살짝 보면 N제곱 마이너스 K제곱은 입실론 프라임이고, E n, k는 입실론 2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그대 있으니까, 이게 이제, k는 2n분의 입실론 2 프라임. 그러니까 얘를 여기 딱 넣으면, n 제곱 마이너스 4n 제곱 입실론 2 프라임 제곱은 입실론 프라임. 하면 요거는, n 4성 마이너스 입실론 프라임에 n 제곱 마이너스 4분의
입실론 2'의 제곱, 입실론 2'의 제곱은 0 돼 있으니까 n 제곱은, 여러분 그 2차 방정식 있죠? 2분의 2차 방정식 해 있잖아요. 2차 에 마이너스 입실론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입실론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거니까 플러스 4분의 4에서 4 입실론 2'의 제곱이다.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그죠? 마이너스 될 수 없으니까 플러스만 돼야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되면 n이 다시 또 허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n은 보면 2분의 1의 n 제곱은 2분의 1의 입실론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입실론 2'의 제곱의 2분의 1승의 플러스 입실론 프라임이다. 이렇게 전체가 간단하게 나오죠. 몇 줄 안 썼죠, 그죠? 몇 줄 안 썼죠. 이렇게 되고, 카파 제곱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카파 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실론 2'이, 우리가 저항으로 환산했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정기정도에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시그마 dk 요 시그마 다이렉트 텐션 이거를 로스 관점의 컨덕턴스를 제가 지난 시간에 표현을 했을 때 요거 했었죠.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R과 C에 병렬 연결된 거를 한 개의 C인데 얘가 유전율이 갖춰져 있으면 얘가 로스가 있는 유전체 를 C가 있다 그랬을 때 얘를 C는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프라임 더하기 I의 입실론 2 프라임 이렇게 해서 A 나누기 D가 C잖아요, 그죠? 그죠? C로 해야 되고 얘는 이제 저항으로 표현하면 얘가 이게 이제 이 임피던스는 G 분의 1은 병렬연기니까 그죠? 병렬연기니까 R 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c i 오메가 c 라 그럴까요? i 오메가 c i 오메가 c 이래 되니까 이게 두 개 같이 넣는 거죠, 그죠? 같이 넣어서 이걸 보면 이거를 g는 임피던스 g는 돼 있는데 이걸 하나에 얘를 하나에 이제 g 하나에 얘를 같이 넣는 거죠. 같이 넣으면 이거를 이렇게 되죠. G 프라임 이걸 프라임으로 G 프라임으로 보면 G 프라임 분의 1과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되냐면 I 오메가 요 C C가 되는데 얘는 입실론 제로의 얘가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프라임 플러스 I 입실론 2 프라임의 D 분의 A와 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거하고 요게 같다라고 두면, 여러분 보면, 이 i 오메가 c는 요 앞에 요 실수부하고 같다라는 거 알 것이고, 요 보면 요 뒷부분 있죠? 요 뒷부분. 요 뒷부분. 뒷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i, 여기서 보면, 요거하고, 요 뒤에 마이너스의 오메가 입실론 2'의 입실론 0의 d분의 a죠? 요 부분, 그죠? 근데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r분의 1은, r이, 여러분, j, r이, 전기 전도도에다가 15만분의 1의 a분의 d죠, 그죠? r이. 그러니까, 얘가, 역을 구하면, 시그마의 d분의 a인데, 얘와 얘가 크게 같으면 되죠. 그죠? 얘가 크게 같으면 되니까, 얘와 얘 같으면 되니까, 이제, A하고 A 같고 D와 D 같으니까 앞에 시그마가 이렇게 붙으면 시그마는 오메가 입실론 2'의 입실론 제로니까 여기서 입실론 2'이 제가 지난 시간에 요 같다라는 식을 보고 요 시그마가 같으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유전줄을 복소수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C 하나가 있는 것을 얘를 실수다. 그러니까 실수다 생각하고 C 하나와 R이 같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해서
한거 두 개가 좌변 우변을 갖다 놓고 크기를 보면 이 입실론 2 프라임은 이메지너리 파트는 이 똑같은 단면적의 거리를 했을 때의 전기 전도도 흐르는 전기 전도에다가 오메가 입실론 제로와 나눈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 그 이 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물질류의 N과 K 이렇게 표현했을 때 K는 일반적인 유연체 물질의 경우 물질류의 호수분은 되게 작은 값입니다. 왜냐하면 빼기라는 거죠. 빼기라서 이 물질류의 호수분 굉장히 작은데 N이 굉장히 큰 물질인 경우는 N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N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물질 자체가 거의 100% 반사됩니다. 반사되어서 예를 들어 앞에 제가 식에서 보면 반사율이 N에 정의됐잖아요, 그죠? 그죠? N이 정의됐는데 N이 굉장히 커버리면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이건 1이죠, 그죠? 1이니까 굴절률이 1로 바뀌죠. 결국 들어가서 보면 굴절률이 굉장히 큰 물질인 경우는 100% 반사됐다. 근데 금속도 이제 100% 반사되는데 그러면 N이 굉장히 큰 물질처럼 여러분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허수 부분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우리가 전기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장은 지나가면서 엑스포넨셜의 i의 kx 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kx는 여러분 람다분의 2파이거든요. 람다분의 2파이인데 이게 람다분의 2파이일 때 람다가 아까 빛의 빛의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은 레지레에서는 C분의 오메가, 이 람다가 아까 불절률로 나눠져야 됩니다. 나눠져야 되니까 C에 대해서 S4로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K가 C분의 오메가 N으로 표현되는데 이 불절률이 복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소수를 넣으면 N을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 넣어서 KX에 넣어주면 보는 것처럼 이 K, K 대신에 얘를 이제 C분의 오메가에 N스타, N스타라 그러면 N 플러스 IK로 넣어주면, 요 카파, 카파를 표현할게요. K로 하자, 그냥 K로 하자. K에 대해서 I 하게 되면 앞에 엑스포넨셜에 대한 실수 파트가 나옵니다. C분의 오메가에 KX 이렇게 주어지면 결국 뭐냐면 굴절률이 허수란 얘기는 허수 파트가 결국 빛의 세기를 진행하면서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굴절률의 허수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기서 여러분 소리 읽어볼 거예요. 한번 시작. 네. 유전률의 허수 파트는 얘가 전도성이 있는 전도체의 어떤 전기 전도도와 연결이 된다는 거면 굴절률의 호수 파트는 빛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세기가 줄어들 때 그 세기가 줄어드는 램핑 컨스턴트, 어텐유에이션 인덱스, 익스팅션 코에피션트에 해당되는 다 줄어드는 거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굴절률의 호수 파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전연체에 대해서 전체 우리 스캔을 한 거거든요. 승계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거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전연체 유전체 주위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많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이거를 다음 주에는 요 장소에서 각자 준비한 걸 가지고 제가 처음에 좀 얘기를 하고 이 다 컨퍼런스를 가졌거든요. 컨퍼런스 연단 얘기 뭐냐면 A4나 B4 사이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그 어렸을 때 곤충 체지 많이 했었죠, 그죠? 곤충 체지 이 잠자리를 이렇게 실력 팔기도 하죠, 그죠? 팔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뒤에 보고 얘를 이제 그 A4나 이렇게 뒤에 뭐 스티로폴 뭐 그런 게 있으면 스티로폴로 해서 각자의 판넬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판넬 만드는데 그 판넬에 붙일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뭐 렉 같은 것도 잘라서 붙여요. 집에, 우리 자취방에 보니까 하숙자 아줌마한테 뭐 이렇게 자르든지,
여기 종이 붙여놓은 종이는 밑에 선을 붙입니다. 이 종이는 유전율이 얼마인데, 대략 찾아보니까 이건 오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방에 쓰는 랩인데, 랩 재료를 보니까 폴리 뭐 아크릴 비닐이니까 그런 그 재료 쓰고 어떤 구조인데, 이걸 쓰는 이유는 몸에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짧게 짧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재료 붙이고 선을 붙이고 재료 붙여서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18명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각자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그러면서 서로 이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에 각자 하는 게 좋겠어요? 둘씩 하는 게 좋겠어요? 준비하는 게 둘씩 하게 준비하는 게 더 좋죠? 그죠? 그래, 한 사람 직접 혼자 준비해도 되고 두 사람이 준비해도 괜찮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처음에 앞부분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한 좀 자유롭게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러거든요. 얘기하면서 각자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학회처럼 발표하는 자리니까 생각하고 다음 시간은 다양한 전형체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수업을 해보자 합니다. 각자 준비를 해서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서로 보여주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